지난 2014년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한 뒤 메르스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에 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에 선정됐고 서울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회복력 도시 선정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예방적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회복력 도시는 록펠러 재단의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재난을 재난 그 자체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구하고 이를 위해 가입 도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100대 도시에 선정됨으로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기념식에 이어 재난 대응 도시로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의제를 설정하는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을 공개한 뒤 토크쇼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일부 몇 개 부분을 뭐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 이런 것이 일정 수준의 안전 이상으로 안전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한편 서울시는 토크쇼와 토크쇼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시민 안전 보고서를 마련하고 오는 12월에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에서 담지 못했던 노동 안전, 신종 감염병, 지진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포함해 안전도시 서울 플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